랍스터만 무조건 가야지. 안녕하세요. 꼬모맹고 TV입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꼬모맹고 TV 올해도 열심히 영상 올릴 거니까요. 부족하더라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연시를 기념해서 오랜만에 뷔페를 다녀왔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으로 점심 밥값만 해도 만원대인데요. 이런 시기에 10만원에 무제한으로 랍스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서울 3대 호텔 뷔페만 해도 디너가 평균 15만원인데 일단 랍스터가 무제한이라 가격면에서 메리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바로 강남 AC 호텔에 있는 AC 키친 뷔페인데요. 과연 AC 호텔 뷔페는 어떨지 직접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자꾸 AC 거리는데 욕한 거 아닙니다. 화낸 것도 아니고요. AC 호텔 발음이 그런 겁니다. 여기가 바로 AC 호텔 입구인데요. 정확히 12월 31일에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호텔이 북적거리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AC 호텔 뷔페 입구고요.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5시 30분부터 입장인데 저는 웨이팅하는 게 싫어서 사람들 모두 들어갔을 때쯤, 그러니까 6시 다 돼서 입장했는데 이렇게 한 곳만 북적이더라고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뷔페가 좀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가 아마 랍스터가 있는 곳이 아닐까 짐작도 해봤고요. 안내받은 자리는 창가 쪽은 아니고 음식하고 가까운 곳에 앉았어요. 뭐 창가 쪽이라고 해도 미스터 피자뷰라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쪽도 좌석이 있는데 좀 뜬금없더라고요. 웨딩 뷔페 가면 저렇게 천으로 덮여져 있잖아요. 컨셉이 약간 동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뭐 음식하고는 상관은 없으니까 컨셉이 통일되어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뷔페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용하기 전에 생맥주나 와인 무제한 프로모션이 있는데 맥주는 16,500원, 와인은 33,000원 내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와인 종류는 3가지 정도 되고요. 저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찍어봤고요. 술 못 드시는 분들은 이 옆에 있는 주스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뷔페는 이용 반경이 짧아서 그냥 단번에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런 동그랗게 놓여져 있는 곳은 샐러드와 해산물이 있고 쌀국수와 스시 코너, 여기는 따뜻한 음식 랍스터가 있는 코너입니다. 과연 랍스터가 어떻게 나올지 이때부터 엄청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뷔페 오면 언제나 먼저 들리는 스시 코너를 이용해 봤는데요. 회는 황새치, 참치, 광어, 방어 네 가지 회가 준비되어 있고 점원이 계속 초밥을 만들고 있는데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뷔페에서 초밥 만드는 분들이 손이 마치 기계같이 빠르더라고요. 초밥 한 접시 가져왔고요. 딱 3가지입니다. 연어, 광어, 새우로 구성되어 있어요. 밥은 좀 많은 편이고 맛은 그냥 평범한 초밥이었어요. 회도 종류별로 모두 먹어봤는데 약간 신선도가 좋은 편이었어요. 특히 황새치가 기름기가 많이 올라와서 제일 맛있었고요. 다음 제일 핫한 코너, 핫푸드가 있는 곳입니다. 먼저 뜬금없지만 브레드 푸딩이 있는데 너무 달것 같아서 패스했습니다. 크림에 조린 듯한 달팽이 요리가 있고 살라미 피자, 이렇게 탕도 있고요. 김치찌개, 도가니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태리식 삼겹살도 있고 비주얼 상당해 보이는 칠면조 구이도 있는데 저 한 마리는 가져갈 순 없는 거겠죠? 옆에 잘라놓은 칠면조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릴 요리 양갈비와 LA 갈비가 있는 곳인데 벌써 비워졌더라고요. 여기가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랍스터가 저쪽에 있더라고요. 여기는 특이한 게 보통 널찍한 그릴판에 음식을 놓는데 통같이 오목한 그릇에 있더라고요. 전복구이가 있고 가리비찜이 있는데 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뒤져봐도 없어요. 결국은 한 번도 못 먹었네요. 랍스터도 한 발 늦어서 비어 있었고요. 조개찜이 있고 소갓찜도 있습니다. 이렇게 골뱅이도 있고요. 돌다 보니까 양갈비와 LA갈비가 나오더라고요. 뷔페는 이런 타이밍을 잘 봐가면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구운 토마토가 있고 뇨끼, 볶음밥, 쌀밥이 있습니다. 아, 그냥 쌀밥이 아니고 그 맛있다는 신동진 쌀밥이라고 하네요. 랍스터를 먼저 먹고 싶었는데 비어있어서 먼저 다른 따뜻한 음식을 여러가지 담아와봤어요. 일단 이 구운 전복. 전복을 워낙 좋아해서 뷔페에 나올 때마다 많이 먹는데요. 전복 껍질을 분리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전복의 깊은 맛은 안 나서 아쉬웠네요. 이건 그릴 새우인데 꽤 컸습니다.
맛살 아니고요. 깐 새우입니다. 처음 먹은 건 물컹해서 별로였어요. 해산물이 얼었다가 녹은 거를 요리한 느낌? 근데 이게 새우를 잘못 골라서 그렇지 다른 새우는 괜찮았어요. 중식은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꺼바로우와 크림새우가 있는데 중식을 두 가지밖에 안 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토마토를 먹고 있다 보니까 랍스터가 나오는 걸 보고 1등으로 가서 찍었습니다. 이 정도씩 리필이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제한 없이 마음껏 가져다 먹으면 되는데 리필되는 양이 적어서 자주 비는 것 같아요. 그럼 10만원에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랍스터 맛은 어떤지 먹어보겠습니다. 랍스터 크기는 작지도 크지도 않고 딱 적당한 크기였어요. 불을 그냥 약간 스쳤는지 불량은 전혀 안 나더라고요. 새우는 그릴에 구웠다는 느낌이 팍팍 났는데 맛은 또 새우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거의 그냥 랍스터를 찐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껍질하고 분리하면 잘 분리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살이 탱글하지는 않고 찐 것처럼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분리가 깔끔하게 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살이 껍질에 많이 붙어있는 게 보이죠? 요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짭짤한 편이에요. 그래도 랍스터가 최상급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랍스터 맛이었어요. 남이 발라준 살은 언제나 맛있죠? 그리고 가져온 그릴에 구운 육류. 양고기와 LA갈비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양갈비는 웰던으로 구워져서 씹는 맛이 있더라고요. 부드러운 편은 아니지만 냄새도 안 나고 그렇다고 질기지도 않아서 맛있게 먹었고요. 이 민트 젤리가 특히 달아요. 많이 달더라고요. 다음 LA갈비. 이거는 나온 지 좀 오래됐는지 많이 쉬고 있었어요. 양념이 강하지는 않고 삼삼한 편입니다. 먹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조개탕. 이거는 조개살이 꽤 통통하더라고요. 평범했습니다. 랍스터를 먹으러 왔으니까 랍스터를 많이 먹어야겠죠? 그래서 각종 해산물하고 랍스터 한 번 더 가져왔어요. 알은 없고 모형만 있는 가리비. 이거는 닫혀있어서 못 먹지만 담아만 봤습니다. 이런 석화찜은 별 맛이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해산물들이 찐 게 아니고 물에 삶아서 맛이 좀 떨어졌습니다. 골뱅이는 그나마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다음 샐러드 코너인데요. 전체적으로 샐러드는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훈제 연어가 있고 멍게, 단새우, 문어숙회, 타코와사비도 있습니다. 지중해 파스타, 고구마 샐러드 등 다양한 샐러드가 있고 시저 샐러드, 다양한 야채를 직접 담아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샐러드와 함께 먹을 견과류도 있고 각종 치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은 잘 안 하게 되는 한식 코너. 젓갈, 장아찌, 잡채, 김치 등 6가지 한식 반찬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한식에서 한우 육회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양념이 감칠맛이 진하고 고기가 한우라서 그런지 신선해서 부드럽고 너무 맛있었고요. 라이브로 베트남 쌀국수를 만들고 있는데 재료가 좀 조촐하더라고요. 맛은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싱싱해 보였던 단새우. 보기와는 다르게 제 입에는 안 맞았네요. 마지막 디저트 코너. 푸딩, 타르트도 있고 크림이 들어간 케이크 종류가 많았습니다. 과일도 있고요. 디저트 중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먹어봤는데 굉장히 묽더라고요. 생크림 케이크 시트는 약간 말라있어서 별로였는데 이 라즈베리 같은 작은 케이크는 새콤달콤해서 맛이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저트는 고급지기보다는 가볍게 즐기기 좋은 정도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멜론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보기에 엄청 맛있어 보였는데 네, 무맛이었습니다. 대신 같이 가져온 파인애플은 메론과는 다르게 엄청 달달해서 마무리가 좋았네요. 커피는 이렇게 직접 내려 먹는 건데요. 라떼를 먹고 싶어서 버튼을 눌렀는데 우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포기하려다가 직원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우유가 없는데? 우유가 다 떨어져서 안 나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교체해 주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커피 맛에 민감하지 않는데도 한 입 먹고 말았는데요. 커피는 전문점에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10만원이라는 가격에 랍스터 무제한이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데요. 그렇다면 랍스터 맛이 가장 중요하겠죠? 랍스터 맛의 차이는 엄청난 크기는 없지만 식감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어요. 물론 5성급 호텔만큼 럭셔리하고 고급진 곳에서 분위기 내면서 먹는 곳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물가가 치솟는 시대에 그냥 괜찮은 랍스터와 3만원 더 내고 그러니까 13만원 내고 호텔이라는 곳에서 무제한으로 술을 마시면서 여러가지 안주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괜찮은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워낙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술을 즐기지 않는 분들이라도 랍스터는 먹고 싶 도저히 15만원은 내고 서울 3대 호텔 뷔페는 무리다 싶으면 선택하기 괜찮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꼬모맹고 TV였고요. 다음에도 소중한 한 끼 저랑 같이 해주실 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